선물을 줘. 남은 거 없어? 다른 건? 그래도 줄 수 있는 다른 거 꿈이나 희망 같은 그래 보이네. 주기 전까진 안 가. 그래도 산타야. 교복을 입고 미소녀가 되어서 살아남았어. 코스튬 플레이? 아니야 아니야, 교복을 입어도 마음만 회수 중이야. 응, 어릴 때 준 것들을 다시 회수하고 빌려줬으니까. 꿈, 희망, 미래. 이자까지 쳐서 다 받으려고 했는데 다 파산했더라. 응,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야. 기한이 있어. 24일과 25일. 그 기간이 지나면 교복을 주인에게. 산타는 소멸. 산타는 교복을 입고 미소녀가 되어야만 멸종의 위기에. 욕한데 25일이 지나면 무슨 짓을 해도 무용지물이야. 판타스틱. 응, 급해. 으이.
왜? 구워 먹었어. 눈물 맛. 산타는 배가 고파서 루돌프를 구워 먹었어. 산타는 빌려간 꼬마들이 파산해버려서 알거지가 됐어. 루돌프야. 하지만 괜찮아. 루돌프는 내 속에 있으니까. 어떡하긴, 걸어다. 루돌프는 날 수 있었지만 루돌프를 먹은 나는 날 수가 없. 363일 동안 꿈과 희망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24일과 25일에 전부 뿌리지. 하지만 요즘엔 공장 옷. 꿈과 희망을 빌려간 꼬마애들이 단체로 파산 신고. 내놔, 내놔. 배고파. 내 속에 루돌프가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있어. 인스턴트는 싫어. 다행이야. 판타스틱 대회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왜? 처음엔 팔았어. 절망해. 절망을 우리에게 팔면 희망을 준다고 했어. 그럭저럭 인기는 많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인간들이 안 주고 싶어도 못 준대. 껴안고 있으면서 안 떼진다고 소리를 질러. 그래서 꿈과 희망을 빌려줬어. 빌려주니까 버리더라. 너도 버렸잖아, 이 채무자야! 이자까지 쳐서 엄청. 근데 인간들이 돌려줘! 울부짖고 있어. 미네랄 따위로 내 식욕을 채울 수 있을까 보냐. 왜?
너도 어서 고민... 이 사채업자 아이디어도... 이 채무자! 10년 전엔 분명히 100배, 1000배로 키워서 돌려준다고 새끼... 안 돼. 어린이는 아니야. 내가 교복을 입고 있지만 마음만은 산타인 것처럼 너도 겉으론 어른이지만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 마음만은 언제나 현실이 다 그래. 눈사람을 만들어. 그렇네. 하루만 반짝하고 생기는 희망. 다음날이 되면 스르르 녹아버려. 반짝할 땐 기쁜데 녹고 나면 잊어버려.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걸. 그냥 줘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올해가 마지막이란 말이야. 산타는 멸종당했어. 내가 유일하게 너잖아, 이 채무자야! 시청 앞에서 파업할까? 왜?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노동이야. 교복을 입은 산타는 영원히 10대야. 마음은 산타지만 교복을 입었으니 생긴 것도 10. 에잇, 너도 교복을 입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산타는 힘이 없어. 그래서 조금밖에. 그래도 만들어주었으니까 내년까지 1000배로 불려. 꿈과 희망. 교복. 원래부터 네 속에 있던 거니까 그냥 꺼냈을 뿐이야. 조금씩. 어? 미안하면 좀 갚아, 이 채무자야! 이제 시간이 없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뭐야, 채무자? 어? 내년? 그걸로. 으이. 채무자야, 지금 네가 진 빚이 얼마인. 7살 때 빌려줘서 이자가 13년 동안이나 쌓. 13명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돼. 산타도 먹고 살아야지. 내년에 올게. 그때까지 13명에게 꿈과 희. 그 다음 해에도 또 와서 할당량을 못 채웠으면 1300명으로 늘려버릴 거야. 남극과 북극은 녹지 않아. 처음엔 녹아도 녹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많아지고 단단해지면 돼. 그럼 단단해지기만 하고 많아지지가 않잖아. 힘내. 태양이 또 죽여버리면 내년에 판타스틱 데이에 또 빌려. 그렇지. 그래, 수학명 좀 만들어봐. 괜찮아, 다단계. 나도 몰라. 그래도? 약속. 마지막으로 한마디. 고마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고객이었어. 다행이야. 일자리를 나 내년까지 103. 시작은 가볍게 13개. 내년엔 130. 그 다음 해엔 1300개. 그렇게 되면 공장도 다시 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렇지. 너도? 먹을 수밖에 없어.